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옆에 뒤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반드시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예, 1년의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면서 야, 참 뜻깊은 날, 뜻깊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벌써 6개월이 지나갔나? 벌써 반이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우리에게 반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올해 계획했던 그런 모든 계획과 또 그런 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을 새롭게 반환점을 도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들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엄청난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지금 어려움보다 내년 대선 때나 또 내 후년이나 세계적인 경제가 아주 폭락을 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로서의 그 긍지와 끈기가 있잖아요. 인내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역시 꼰대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하고 어렸을 적에는 참 선배들 또 아버님들의 굉장한 인내와 헌신과 노력을 보면서 살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나약하고 그래서 어떨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이 됐대요. 약 3개에서 4개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개발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100% 임상실험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개발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렇게 무섭고 팬데믹 상황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사스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깨끗하게 종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치료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을 주셨는데 벌써 두 가지 약이나 줬어요. 뭘까요? 신약과 구약이지.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코로나19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긴 그러한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고난 후에 회복, 고난 후에 더 크게 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곧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모든 사건들은 고난 후에 회복 주시고 이러한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설 때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될 것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딱 치게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심이 돼서요, 뒤에서는 애굽의 그 전차 병거들 그렇게 뒤에 쫓아오면서 몰려오는데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소리를 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그러한 분명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데 여러분들 낙망하거나 좌절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간절한 모세의 외침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낙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성경의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우리가 모두가 암송하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지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처음 들어갔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던 그 시기가 BC 약 1446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밧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아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이 AD 약 80년대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쓰여졌던 기간이 약 1600년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16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이 놀라운 통일성을 가진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학자, 어부, 의사 그리고 세리, 목동 등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책인데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어진 이 성경의 책의 내용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성령께서 시대시대마다 직접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줘서 이 성경을 지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그러한 책들은요 기록의 장소나 연대도 다 틀립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내용이 겹치거나 상이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의 책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 그 신비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제가, 이 성경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거룩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나 또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모든 세대에 가감없이 전하시기 위해서 이 종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쓴 거지만 그 사람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저자들의 어떤 생각이나 언어나 문화나 습관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하시되 아무런 오류가 없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도 사람이 증감할 수도 없고 가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이며 이 세상에 어떠한 권위 있는 문헌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계층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책이에요. 동시에 어떠한 학자나 사상가라 할지라도 이 깊은 내용을 다 정복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실로 영원히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지극히 크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말씀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성경의 힘,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저자가 쓴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통하여 사람이 인생관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책은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전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로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는 사단마귀 귀신의 계략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오히려 이 기도원일수록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전투하는 군인 같아서요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위에 흉배, 복음의 신, 진리의 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는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내가 입신을 하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성경을 무한정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올라온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보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아버지 성경, 엄마 성경, 자녀들 성경까지 적어도 거의 10권에 가까운 성경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약 27권과 구약 39권인 이 성경,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성경에는 어떠한 힘이 있느냐? 성경에는 구원을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책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 마음에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생기긴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을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인은 용서받고 병든 자는 치유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 뭐로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살리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것입니다. 죽어서 묘지로 향하던 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도 죽었지만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하신 마디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갇혀있던 이 베다니의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 우리 곁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며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성령의 위력과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요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내려가시는 것이 불행입니다. 말씀 듣고 있다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요 우연하게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아주 옛날 얘기죠. 벌써 한 30년 더 됐으니까.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옛날에 그 수사반장이라는 것이 유행했을 때 그 김상순인가 그 탤런트 그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중견 탤런트인데. 근데 TV에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머리도 좀 많이 없고 좀 이렇게 탤런트 치고는 인물이 충충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딱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봐도 그 모든 면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니 소녀시대니 젊은 애들이 그런 아이들 보고서는 막 열광을 하고 그러는 것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한 거하고 TV에서 말로만 듣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믿음과 내가 직접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귀로 듣는다면, 우리 주님을 대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의 신앙생활이 100%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산에 올라오실 때 막연하게 아,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탤런트 한 명 보고서는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데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은 행운이죠. 그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음식이 없던 이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고,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깨끗하게 치유를 하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반드시 이 집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귀중한 책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희생제물들을 양날의 검으로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내장을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 제사장의 양날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성급하고 혈기 많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세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더불어 살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공급하며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만 돌릴 게 아니라 영광의 찬송도 더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아멘. 제가 월요일부터 이 집회 시간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서 또 딴 데 집회를 나갔을 적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 4대가 목회자 집안이라, 3대가 목회자 집안이라,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셨고, 그런 얘기 드릴 때마다 저는 참 마음속으로 좀 창피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늦게 우리 주님을 만났고 내가 살았던 곳이 절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검정 풍창동에 가면은요, 그 골짜기 그 미라엘 기도원인가 한국 그 기도원 그 옆에 옛날에 우리가 살 적에는 폭포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뒤가 이제 마지막이고 집이 하나도 없는데 폭포수가 첫째, 둘째, 셋째 폭포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폭포사라고 절 이름이 그랬다가 그때가 몇 년도냐면은 1966년도인가 7년도 그 김신조 그분이 우리 그 교회 집 바로 앞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해원사라는 이름으로 절 이름이 바뀌었어요. 불행하게도 내가 여기에서 한 두 번인가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를 했는데 한 5년 전인가 불이 나서 내가 작년에도 한번 가봤더니 그 입구에 있던 사찰은 다 불이 타고 원래 본당만 남아있고 자물쇠로 잠궈서 폐쇄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법당에서 법당이 보통 한 1m, 1.5m 높잖아요. 거기에 부처님이 이렇게 세 분이 있었어요. 내가 부처님이 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습관이 돼서. 근데 거기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교회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그 집 골짜기에. 정식적인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떤 집에 예배당을 차려놓고서는 하는 것 같았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같이 가자 그래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젊으셨던 분인데 한 30대 후반된 것 같은데 애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그때 왜 그 군복빵이라고 빵을 주는데 나한테는 빵을 두 개 주고 딴 애들한테는 사탕을 두 개 주는데 나는 한 다섯 개씩 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절간 아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면은 하나님한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뭐 그날 딱 한 번이죠 뭐. 근데 내가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나는 뺑뺑이 시대입니다. 뺑뺑이 서울 2회예요.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나올 겁니다. 서울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부터 지방이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방의 1회가 내가 뺑뺑이 2회니까 자기가 선배래. 지방의 1회는 서울 2회하고 같은 해입니다. 거기에요. 거기가 이제 종로구 평창동인데 학군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지금은 학군이 다 강남으로 갔지만은 거기에 다 있었어. 서울, 경기, 배재, 배문, 중앙, 양정. 그 뺑뺑이를 돌렸는데 참 불행하죠. 그전처럼 정식으로 시험 봤으면은 경기 배재 배문은 들어갔을 텐데 뺑뺑이를 돌리고 내가 8번이 나왔는데요. 그 8번이 어디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서울역 뒤에 서부역 그 꼭대기에 환일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환일중고등학교. 여러분들 환일하니까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환일이라고 그러냐? 그때는 균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이 세상이 일제시대 때 매일 그 산꼭대기 바위 내려와서 나라와 민족을 후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학을 만들게 해달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균명 이름도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평등하게 균명하게 비춰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좋은 취지로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교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뺑뺑이를 돌렸는데 그 학교로 딱 들어가게 됐어요. 교복 입고 모자는 중자 가운데 중자 탁 그 모자를 쓰고 황금 단추를 딱 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던 우리 형님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예인 선교회를 10년 넘게 이끌었던 우리 신국 장로님이 제 형님이 되시는데 그 형님이 내 손을 붙잡고서는 입학식 때 딱 학교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산 꼭대기 있는 학교라서 운동장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신입생들, 재학생들 쫙 앞에 모여놓으니까 아주 까맣죠 뭐. 근데 거기에서 보통 어떤 입학식을 하거나 또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학교의 교과를 가르쳐주든지 또 아니면은 애국가를 부르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신입생에게 가서 처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교과도 아니고 애국가도 아니고 처음 불러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 찬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미션스쿨이니까 1년에 몇 번씩 성경암송대회, 찬양 경연대회, 추수감사절, 부활절 해서 매주 월요일 날 채플이 있고 또 그 학교 전통이 그 학급의 반장, 부반장, 분단장까지 담임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종로사가 이렇게 동대문 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산돌교회라고 있었어요. 교단이 어딘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운하교회라고 아현동에 우리 학교 재단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산돌교회로 3년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교회 갔다 오면은 혼나요 안 나요? 절집 아들이 왜 교회를 갔다 오면 아주 비밀스럽게 몰래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간증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그 뒤로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전 어제도 요 메모리얼 파크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로서 30년 넘게 섬기시다가 조용규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동남아 선교회 소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 어디 갈 때마다 꼭 따라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브라질도 갔다 왔고 남아공도 갔다 왔고 제가 알기로는 약 30여 개국에 걸쳐서 조용규 목사님을 따라다니십니다. 그래서 소천에 하셔서 저 공로관에 계시고 그 옆에는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신국장로님 거기 계시고 또 내 사랑하는 사촌동생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만 30년을 넘게 했어요. 우리 신양숙 목사가 또 그 옆에 또 있어 공로관에.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기 상범이라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에요. 한 가족을 다 구원받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모시며 절집에 살았던 그 아들이 이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데 부족함이나 결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영혼의 거울 같아서 나의 흠결을 발견하고 고쳐 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점점 온유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리빙스턴 아시죠?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이 성경 말씀뿐이었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풍속이 있었고요, 그들은 완전히 벌거숭이로 다녔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는 점차 금수와 같은 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활로 바뀌게 되었고요, 흑암의 생활에서 광명한 생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많았어요. 우상 숭배자와 허례 허식에 빠진 사람들, 양반과 상놈, 축첩, 그야말로 이 잔인했던 제도와 풍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처럼 미개했던 우리나라도 이 성경이 들어옴으로써 개화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60년대 후반부터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세계에 손꼽히는, 전쟁 후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꼽히게 되었어요. 꼽히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우린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해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어서 그 번영했던 자유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능력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능력의 말씀을 실로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하세요. 성경 말씀을 힘들더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요, 다 일독이 끝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도 못할 감격과 희열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내가 복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본 자녀들이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 자녀들에게는 장밋빛 같은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그냥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내가 겪는 그러한 사건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살아날 때 성경의 능력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약한 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나의 병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렸던 그러한 사건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했대.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비전이요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요셉과 다니엘의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성경의 감동을 구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령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케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내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로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깨어나고 싸우게 됐던 것이에요. 5세기가 배출한 불세출의 그 신학자 성 어거스틴 얼마나 어릴 적에 부모로 머리 아프게 하고 속 썩였던 그러한 성직자였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으로 깨어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회심이 되어서 그야말로 불세출의 그러한 성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에 감동되어서 곡조를 붙인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강단에 선 이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 말씀이 꼭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싫은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나의 세상을까지 그렇게 꼭 아시지?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시고 타치하시는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부하지 마세요. 그때 순순히 우리 성령님의 타치하심을 받으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놀라운 세계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먹기를 사모하시기 바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일생을 성공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이요 삶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체 말고 우리 성경을 읽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어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이 변화가 되고 오늘 처음 얘기했듯이 7월 1일 한 해를 반이 지나고 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이 지났을지 3분의 1이 지났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태까지 내 삶은 이랬지만 이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앞으로의 내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